와, 너무 세다. 와. 400만 원, 8,000원. 1월부터 6월까지 판매. 그렇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프라이팬은 샀는데 또 살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소비형이잖아. 먹으면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걸 사면 얘는 없어지면 또 사고 없어지면 그러니까, 또 사고. 근데 이게 30만 원. 얘네는 30만 원 저기 프라이팬이고 두 개 바뀌었다는 거죠. 비니까 21만 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호두야. 그래서 얘가 마진은 제일 센데 아마 개수는 그래. 가격이 센 건 나가지고 없어. 얘는 야, 10만 원이 큰 돈이야 이거. 3일 뒤에도 사겠다 이거. 10만 원이 큰 돈이야. 다 먹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31만 개 팔린 거는 나 볼 때 호두야. 나 볼 때 호두 같아. 이건 100억이네. 이건 100억이야. 만약에 비비크림이 와. 죄송한데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근데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140억. 형, 근데 이거 무조건 쳐요. 아무리 이거 해도 딴 팀한테 쳐. 맞아, 맞아. 만약에 이게 호두면 우린 이걸 맞춰야 돼. 이게 호두면 이거 맞추면 돼. 우린 이걸 맞추면 돼. 31만 개가 나간 게 호두여도 21만 개 나간 비비크림이 훨씬 낫다는 거지. 이해돼? 숫자가 덜 나갔어도. 그리고 중요한 거. 제때 당시에 어떤 제품이 많이 방송이 됐냐야. 주방용품 제일 많이 팔았었지. 아, 맞아. 1월부터 6월까지 아니야. 형, 프라이팬 갈래? 잠깐만, 그거 물어볼까? 물어봐도 돼? 조용히 물어보세요. 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도 당시에 저 새 제품이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이 많이 방송을 하실 때나 제품이 들어오는 주방 많았었어요. 주방이 많았었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최종 선택하실 겁니다. 최종 선택은 홈쇼핑 제품 구매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에 번호가 뜹니다. 자, 해당 번호로 전화해서 통화 연결 성공한 사람이 가장 먼저 투자할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번호로 제일 먼저 전화하시는 분. 어, 나왔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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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우리. 아, 박경. 안녕하세요. 아, 박경입니다. 예. 아, 박명수 TV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주문하려고요. 아, 주문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호주 봉호도 가야지. 봉호도 가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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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저희 캘리포니아 큰손 호두로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큰손 호두. 네. 후회 없으시죠? 네, 남자는 호두죠. 남자는 호두죠. 알겠습니다. 네. 접수할게요. 자, 박경팀은 결정을 했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예, 박경팀. 자, 전화가 또 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네네네. 아, 하하군요. 아, 맞아. 호두가 맞고 21만 개가 비비니까 우리는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가자, 힘이고! 잘했어. 비비 나왔나요? 비비? 예? 비비 나왔나? 아, 그걸로 가실 겁니까? 예예예. 예, 예. 그걸로 가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세찬 씨? 네. 네네네네. 천사들이 엄청나. 압도적으로 이게 많았다. 아, 그래? 압도적으로. 자, 됐어요. 들어오는 물품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갖고 있죠? 네. 가볼까? 가자. 예. 자, 결정하시겠습니까? 프라이팬이요, 프라이팬.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하팀은 비비크림. 박명수 팀은 캘리포니아 호두, 김종욱 팀은 다이아몬드 프라이팬.